친구나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 이제 저희에게 털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릿 에이전시의 본부장 홍수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유엽입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에이전시의 해결사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수경 원장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으로 의뢰인의 아름다움 찾아드릴 비주얼 메이커,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맞춤형 패션 설계를 도와드릴 스타일 메이커, 스타일리스트 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진을 찍고 나잖아요. 잘 나와서 굳이 특별한 날 아니어도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만난 사람, 갔던 장소 등 사진 찍는 일이 일상이 됐죠. 세 분은 주로 어떤 거 찍으세요? 일단 저는 사진을 찍지를 않습니다. 셀프 카메라 셀카 안 찍으세요? 셀카를 찍기에는 손이 짧아서 찍어봐요. 얼굴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안 찍어요. 저는 주로 강아지들만 찍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000장, 뭐 2000장 다 강아지예요. 전 거의 옷사진? 옷사진이 많아요, 진짜. 수정님은 옷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스타일리스트 분들 많이 사입하시거든요. 네.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박스에 있어요, 집에. 오. 박스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한번 플립마켓 한번 하세요. 살까 봐요, 진짜. 풀 게 많은데. 아, 진짜? 네. 그래서 약간 부모님이 오시면 좀 깜짝 놀래요. 여자 속옷도 많잖아요. 속옷도 있어요? 속옷도 많이 사놓잖아요. 왜냐면 뭐 연예인들 찍으려면 네네. 다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저 같은 경우는 외국 화보 잘 나온 거를 좀 캡처해둬서 찍을 때, 화보 찍을 때 참고하고 아니면 풍경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들을 보면 재밌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아, 맞아. 저 여행 갔을 때 사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행 갔을 때 뭐 그때 벌써 10년 전이라 어렸어. 어려가지고 나시 입고 모자 쓰고 행복하더라고요. 사진첩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맞아. 정말 사진첩에 지금 보면 사진 한 2만 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죠, 사진. 진짜 많아요.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멋진 추억 많이 기록해 두시고요. 그럼 시크릿 에이전시 시크릿 썰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코너, 우리 주변의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는 시간, 시크릿 썰입니다. 네, 매번 시크릿 썰에서는요, 여러 나라의 썰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가볼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하면 다들 뭐가 떠오르세요? 축구요. 열정. 열렬. 네, 그러면요, 브라질의 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네모를 체포한 적이 있다. 브라질은요, 범죄율이 높은 나라로도 유명한데요. 대체 누구를 체포했을까요?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점점 어려워진다. 머리를 써야 돼요. 사람을 체포할 것 같으면 저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동물이지 않을까? 그럼 코뿔소? 범죄자의 애완견? 범죄자의 애완견을 체포한 적이 있다. 원숭이? 원숭이들이 보면 반짝이는 거 막 집어가거나 같은 거 가져가잖아. 원숭이가 절도를 한 거야. 그치 그치. 아니면 까마귀. 까마귀는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브라질 하면 왁싱이 떠오르니까 왁서들이 왁싱 해줄 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캥거루를? 캥거루가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영상 못 보셨어요? 캥거루랑 사람이랑 싸우는 거? 저주받은 물건? 저주받은 물건을 체포했다. 사람이 죽어 나간다든지. 너무 샤머니즘인가? 갑자기 물건 하니까 혹시 미라? 미라를 체포한. 왜? 뭐 전생에 재지은 미란 거야. 전생이 난다. 과거에 과거에 그 죄를 짓고 미라가 된 거지. 갑자기 생각났어요. 죽은 사람을 체포하는 거? 죽은 사람? 왜요? 죽어서 묻혔는데 그래도 죄가 너무 엄청난 거지.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체포한 거지. 뭐 일리 있잖아. 그쵸. 일리 있는 거 같아. 우리끼리? 우리끼리 딱 우기는 거야 지금. 좋아. 치어리더. 치어리더를 체포한 적이 있다? 왜요? 축구 나라니까 아무래도 축구 응원할 때 치어리더들이 너무나 선정적인 모습으로 자극을 해서 싸움을 이렇게 남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이쁘게 춤을 춰서 그래 해갖고 이 사람을 체포한 거죠.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저 뭐지? 왜 브라질인지는 모르겠고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야. 너무 잘생겨서
그 사람 때문에 여자들이 정말 날린 거예요. 그 추방을 당했어. 아, 그거요? 당할 만하다. 네, 맞아요. 당할 만해요? 그 인정하시는 거예요? 느껴지시는 거예요? 나도 추방 당할 거야. 아, 너무 어려웠나요? 힌트를 제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동물입니다. 혹시 저기 코알라? 고슴도치.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애완견, 진짜 애완견이 주인을 또는 아니면 그 누군가를 물어서. 그럼 뱀 같은 거, 브라질이면 아나콘다 이렇게 큰 뱀. 아나콘다. 오. 악어보다 잡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브라질에서는 호당 원숭이일 것 같아. 원숭이? 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약간 동물 박사님 같아요.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 동물이 부엉이. 어? 왜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막 닭을 막 다 죽이고 막 이렇게 동물 자기가 막 사냥을 막 한대요. 그런 동물들을. 뻐꾸기나 진짜 부엉이가 밤마다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체포를 했나? 그것도 왠지 말이 될 것 같아. 시끄러워 죽겠는 거지. 아, 그럼 앵무새. 하도 말이 많아서. 앵무새들 때문에 가끔 경찰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새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앵무새 말 잘하는 애들이 진짜 잘해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앵무새를 체포한 적이 있다. 오! 이거 진짜? 상품 주세요. 진짜 상품 받고 싶다, 갑자기. 별거 다 맞히세요. 오, 진짜. 앵무새? 네. 웬일이니? 2019년 브라질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체포됐는데요. 이 앵무새가 체포된 곳이 바로 마약상의 은신처였는데요. 경찰이 은신처에 다가가자 앵무새가 어마 경찰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 피신의 동범인 거죠. 그렇지, 저렇게 훈련 잘 된 앵무새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연습을 시켰으면은 소리를 저렇게 내가지고. 너무 소리 지르지. 근데 엄마 경찰이야 알고 시켰으면은 공범이지. 그러니까요. 이 앵무새는요, 마약상과 함께 체포되어 급히 마련된 철창에 갇혔는데요. 앵무새를 취재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새가 부리를 굳게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지능이 5살 아이 정도라고 해요. 정말 똑똑하긴 한데 그래도 새를 체포하는 게 맞는 거긴 한 건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오늘의 시크릿썰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 코너 오늘의 미션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오늘의 미션입니다. 어떤 위례인이 저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해결사 요원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문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잡이 아니죠? 선생님, 얼마 전에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뵌 것 같은데. 한 번 더 또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보고 어떤 도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쩐지 저 순간 너무 헷갈렸잖아. 물어봤어요, 보다가. 네, 맞아. 이렇게. 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의뢰인을 만나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 반대적인 여리여리하고 아주 그냥 가냘픈 여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부럽다. 여기 가냘프고 싶다. 네, 어떤 고민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본부에서 내려온 미션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미션 보여주세요. 너 좀 너무 싫어. 아예 보시고요. 따끔따끔 하실 거예요? 스케일링 할 소리 아니에요? 너무 싫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취위생사 여은지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퇴사를 해요. 근데 적성에 맞는 거를 다른 직업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의뢰를 드렸어요. 살짝 다물어보세요. 조금만 다물어보시고.
좀 아프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친절한 치위생사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도 느끼고 뭔가 보람찬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제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응? 드레스룸? 어디일까요? 어머. 봄을 해가지고 하는 폴댄스. 어서오세요. 요새 폴댄스 배우는 분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나 못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웜업. 자, 오른손 왼쪽 귀 위쪽 잡아서 왼손 등 허리 옆에 마시고 내쉬면서 우측으로 기울여요. 마시고 사선 아래로 당길게요. 후. 옳지. 마시고 업 올라왔다가 아후. 열 스탑 버텨요. 고개 들고 멀리 보고 후. 너무 잘하셨어요. SNS에서 우연히 그 폴댄스 동작 중에 해마 자세라고 봤어요. 그래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서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볼을 잡고 오른 다리 오금을 걸칠 거예요. 뒤꿈치를 돌리는 느낌으로 에이. 옳지. 오, 잘하신다.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어떡해. 오호. 오호. 오케이, 오케이. 왼 앞, 오, 뒤.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해보고 싶은데 저 몸치거든요. 되게 뻣뻣해요. 그치, 왼쪽 멀리. 나이스, 굿. 왼손 뒤집어서. 나이스, 예쁘네. 더. 자, 하나. 너무 잘한다 진짜. 강사가 되시려고 배우시는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일단 클라인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손 길게. 다음 손 위, 아래. 원래 평소보다 조금 아쉬웠는데 아, 네. 다음에 와가지고 조금 개구리 왕발가락 살짝 모아보고 네. 약간 좀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많이 도움 됐고 너무 만족스럽진 않은데 잘 맞는 것 같던데, 그죠? 하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요. 제가 뭐 밝게 집착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너무 잘해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은 이제 좀 꿈으로 갇혀갈 때 좀 더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서오세요. 네, 클래스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이크. 뭐 쿠킹 클래스인가 보다. 어우, 귀여워. 혹시 보신 디자인 있으세요? 아, 꽃 그림 있는 네네. 걸로. 네. 그러면 요 디자인으로 진행을 할게요. 색상 그러면은 어떤 색상이 좋으실까요? 붉은 계열이 좋을 것 같아요. 꽃으로 하시는 거고, 빨간색으로. 폴댄스 강사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 레터링 케이크가 핫하기도 하고 제 적성에 맞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스스로 실력 테스트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관심 분야가 많으세요. 아까는 폴댄스 강사, 지금은 또 케이크 창업. 넣어서 그렇죠. 네, 90도로 잡아주시고 동그라미부터 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 이렇게 팁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살짝 들어서. 네. 레터링 케이크는 되게 정교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꽃 만들려면 정말 더 힘들 텐데, 그죠?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피자. 훨씬 이쁘죠?
빵이 안 보이게만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다. 원래 생크림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아, 저런 힐링돼요, 네. 보고 있으면은. 뒤에서 쭉 네. 돌려서 이렇게 옆면을 발랐죠? 이렇게 잡... 네, 네. 아까 잡으세요? 15도. 그렇죠. 그죠?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네. 어, 예쁘다. 어, 네, 잘하셨어요. 네. 오. 네. 오, 예뻐라.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완성. 그래서 케이스. 미니 케이크인가? 미니 케이크인 것 같아요. 너무 미니 케이크 귀엽다. 오, 너무 귀엽다. 재밌다.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뭐 아까 장미 모양이랑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짜셨고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서는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 창업 모든 곳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혹시 이거를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저도 집에서 그냥 아기만 보고 있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배우고서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시면은 좀 짧게라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보시면은 네 전혀 손재주 없거나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선택해서 원하는 일을 조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될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 8년 동안 해온 치위 생사를 그만두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숨을. 한숨이 나와요. 그냥 너무 답답한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간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 멋있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을 생각해야 될 시기잖아요, 지금. 선생님, 결혼 안 해도 자기 직업 가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빨리 하는 게 낫겠죠. 네,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좀 빨리 하는 게 나은 게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지나고 나면은 자기 것을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지금 이걸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것이 되게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아, 진짜. 우리 그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도화나 홍염살 이런 그 하계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도화나 홍염 이런 하계살이 있으면 안 좋게 봤지만 요새는 인기를 끄는 직업을 가지는 직업을 하고 이쁨을 받는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도화살은 저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홍염살? 화기살은 네. 들어봤어요? 저 못 들어봤어요. 우리 원장님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메이크업이나 아시스트를 하는 거지 그냥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 봐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싶다면 어떤 분야에 도전할 것 같으세요? 저는 먼저 얼굴을 다 갈아엎고 스튜어디스 여자분? 남자. 아니요, 남자. 새로운 발상이었어요. 몸을 가는 게 아니고 얼굴. 얼굴만. 이왕 이쁜 여자분은 편하시면 나죠. 아, 아니에요. 남자가 좋아서 스튜어드로 하겠습니다. 남자 승무원. 저 같은 경우는 버리고 어떤 직업은 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다른 직업도 해볼 생각은 있는데 버리고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아,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기... 제가 맞춰볼게요, 선생님. 네. 와우. 손으로 할 수 있는 떡케이크집. 셰프! 아니. 셰프. 아, 전 그거. 가야금. 아,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음악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제가 손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치공장. 빙고! 아, 진짜요? 너무 잘 어울려. 진짜 김치공장이라고? 나는 저기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이거 할 거고 10년 후에는 맛있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좀 먹여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고 수험생은 그거 먹고 합격하고. 네, 다시 오늘의 의뢰인 얘기로 돌아오자면요.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 의뢰인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은 뭔가 안아주고 싶고 끌어안아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무엇인가 얘한테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의뢰인에게는 어떤 솔루션 방법이 있을까요? 사례자가 너무 직업을 많이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무엇인가 멀리 높이 날아보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그래도 하나쯤은 장착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역마살을 어떻게 하면 좀 잠재우면서 이 아이를 좀 인기 있게 만들면서 자기 거를 소화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컨셉으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고민 시크릿 에이전시에서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연락은 받았지만 어떻게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시네. 완전 중전마마 포스예요. 중전마마 능가할 것 같은데요? 뭐 직업이 뭐예요? 저는 치과위생사예요. 어? 치과? 네, 치위생사. 일단은 묻지 않고 막 그런 냅처럼 막 보는 내가 그런 점사를 봐 나는. 한번 내려드릴게요. 본인은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자가 있는 나라에 가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 당신은 역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 외국도 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뭐냐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만 역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마는 자기 유치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역마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부인의 자리가 바뀐다든지 남편의 자리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도 역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흐름의 세계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마스크를 한번 내려봅시다. 잠시 잠깐 인상을 네. 봐야 되니까. 내 얼굴을 비춰서 인기를 얻어서 먹는 일을 해줘야지만 내 사주를 때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네. 무슨 일을 하냐. 사람을 살리고 죽은 일을 못하면은 짐승을 살리든지 살아있는 꽃을 살리든지 예를 들자면 본인이 어떤 식물을 키운다든지 애견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도 먹고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든지 할 때 망설이는 것이 많고 저것도 조금 손대보고 이것도 조금 손대보고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따가 본인의 그 출세라 아니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은 내가 기도를 좀 해줄게.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봐봐.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뚱그름 잡으면 안 되는 사주팔자가 들었어. 지금 눈도 여리여리하고 목소리도 여리여리하고 이러는 거는 기운이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런 사람은 개미처럼 뭐냐면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안 그러면 돈이 자꾸만 사라져서 없어. 자, 우리 지금 여은지 씨는 머리를 그냥 되게 가려버렸어. 이마는 사람으로 따진다 그러면 안테나와 같은 거야. 검은 겉을 딱 채워놓고 있으면은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화장을 여리여리하게 하고 다니면은 기운이 없어. 눈도 조금 화사하게 하고 다니고 입술도 조금 넉넉하게 칠하고 다니고 광대뼈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이렇게 죽었는데 재물이 왔다 가도 흘러서 나가고 흘러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필러나 이런 거를 맞아서 조금 보충을 하면은 더 좋아. 내가 여운지 씨를 위해서 연등을 하나 켜두든지 할 테니까 그거 해주고 잘 되라고 이라고 선왕 가서 기도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등 달아줄게. 네. 인등은 제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켜드리는 거거든요. 그 여은지 씨가 편안하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라고 건강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엄마 된 마음으로 내 손으로 하지 말고 네. 자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한번 여기다가 여기다. 저거 나도 부모님 했다 그랬는데. 내가 그냥 은지 씨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잘 되게 해줄게. 처음에는 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예쁘다. 엄청 예쁜데요? 편하게 대해주시고 하셔서 편하게 점사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선왕이에요. 오. 495년 된 선왕이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비도 오지만 내가 네. 한번 기도를 좀 한번 해주고 싶었어. 아, 감사합니다. 어? 작가 아니라마 네. 고개를 이렇게 하고서 네. 기도를 앉으시죠.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소원의 성취 이루어지고 재수 소망 생겨서 도와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좀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꽃이나 이런 거 살리는 네. 직업을 갖는 것이 얘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전에부터 계속 애견 미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일단은 이제 본인도 봐야지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온 거죠.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눈 살짝만 돌리면은 외국에서 한국 미용사들이 굉장히 대우받아요. 기초 미용하는 걸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근데 애견 미용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발바닥. 그럼 미끄러운 바닥에서 좀 덜 미끄러지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 강아지 요즘 현대 강아지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쓸개골 탈부라는 병이 이 요걸로 인해서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털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 강아지 이렇게 잡지 않게 이렇게. 네네. 어, 강아지 이렇게 잡고. 강아지 왜 이렇게 쓰네요? 너무 귀엽다. 가만히 있어. 잘하네. 소질이 있는데? 선생님 강아지. 아, 본인 강아지구나. 저는 이거에 되게 꽤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해외에서도 유망되는 직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강아지가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뿌듯한가요? 네. 약간 손재주가 아, 확실히 있으신가 보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잘할 수 있겠네. 어때? 잘할 수 있겠어요? 아, 처음이라 조금 어렵긴 한데. 네. 누구나 다 어려움 시작할 땐 다 어려워요. 네.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날인가 봐요, 또. 역마살 재우는 거 예방해 주고. 내가 역마살을 재워줄 수 있는 그 비방이 네. 신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런 거를 받으면 굉장히 좋대. 한 두 개 정도 사주려고. 우와, 멋있다. 플렉스, 플렉스. 어떤 취향이? 하얀색? 네, 하얀색 아니에요. 하얀색. 까만 계열이 좋아서, 무난한 게 좋아서요. 아, 자기같이 이렇게 좀 역마가 많은 사람은 이런 신발을 정도로 신으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 어, 그러면 하얀색으로? 아, 하얀색으로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색도 괜찮거든? 검정색 같은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역마살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활동성이 많아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으라고 제가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것도 괜찮은데 한번 신어보자, 한번. 이제 신어보고 이제 사이즈. 괜찮네. 와. 저도 거기서 하나 사 신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신어요. 네. 갑시다. 저한테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까만색이랑 하얀색 두 켤레를 받았는데 제 역마살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신발을 신고 가는 길마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고 제가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역마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역마는 대역마가 있고 소역마가 있어요. 대역마는 애국으로 나가서 자기 역량을 많이 발휘 하고 우리 또 두 분 다 다 역마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여기 가서 헤어해주고 여기 가서 옷 코디해주고 해주는 것처럼 그런 소역마도 있거든요. 근데 또 역마가 있는 사람들은 금전의 이 높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역마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중에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역마는 어떤 역마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역마는 애국으로 좀 나가야지 되는 사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거 보면서 살면서 부모님과 좀 떨어져야지 되는 외로운 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좀 돌아와야지 되는 사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두를 사주신 거군요. 네네. 많이 다니라고. 현재 의뢰인이 관심 있는 게 폴댄스랑 또 레터링 케이크 창업인데요. 완전 새로운 거 추천해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조금 그 역마가 많으신 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 아니면 어떤 살아있는 것을 살리고 죽은 일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꽃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이러는 것도 뭔가 그 새로운 것을 키워서 자라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보다도 더 많이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동물이잖아요. 그중에서도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 단계, 전생의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그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 이런 거를 많이 키우게 되면은 자기 업장 소멸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 사주를 때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별을 한번 했습니다. 얼굴 비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애견 미용이 얼굴 비치는 직업이 되는 걸까요? 애견을 하게 되면은 이 강아지 저 강아지가 또 오는 것도 올 수가 있고 또 혼자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들이 오잖아요. 머리 자르러 애들 미용도 하고 뭐 사러 오는 것도 오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탤런트가 되어야지 되는데 탤런트가 못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탤런트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얼굴을 비치는 일입니다. 간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모델을 하셔야지 되는데 모델이 못 되셨잖아요. 그러면 모델을 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해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도 내가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모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는 내가 어떤 그 내 얼굴을 비치는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눈과 목소리가 여리여리한 사람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여리여리하다는 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네. 왜 안 되는 거죠? 목소리에도 성량이 있고요. 목소리에도 수명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에도 기가 있습니다. 이 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내적인 요소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사람 치고 음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내적인 기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투자했을 때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없고 중도에 하차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짜랑짜랑하게 내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앞머리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을 드러내는 게 어떤 점에서 왜 좋은 거죠, 쌤? 일단은 이 외적인 이 얼굴을 보시면은 이 이마가 사람으로 따지면 안테나입니다. 근데 이 안테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가 이 강압선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마를 진짜 이렇게 확 가리고 산다 그러면은 안마 커튼을 하고 세상을 사는 거나 똑같거든요. 선생님, 가끔 너무 넓어서 정말 안 내리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냐면 언바란스를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려가게끔 그래도 무조건 거. 이마는 보이는 게 낫다. 네네네. 지금 우리 스타일리스트 너무 머리 잘하신 거거든요. 네. 우리 미용실 갔다 온 거예요. 네. 여기야, 여기. 같이 갔다 왔어요. 다 앞머리가 없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홍수연 본부장님이 출연하실 때마다 거의 이 말을 많이 드러낸 적으로 나오셨죠? 네. 그래서 사극 때 제가 항상 그래도 인기가 좋았는데 이 말을 항상 드러냈었거든요. 봐봐요.
한국에 있는 저널리스트, 그다음에 대통령, 국회의원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마 착 내려가지고 이러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네. 대통령 후보 이런 거 나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머리 다 이렇게 내리고 막 연설하고 있다가 점점. 나중에 보면은 점점 올라가 머리가 다 올라가 백으로. 저희 이제 뭐 그런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그 하실 때 포스터 촬영 저희가 출장 많이 가거든요. 저희가 많이 올려드려요. 깔끔하게. 왜냐면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깔끔하게 약간 볼륨 줘서 많이 올려드려요, 실제로. 의뢰인에게 메이크업은 진하게, 옷은 수수하게 입으라고 하셨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신강한 사주가 아니라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 립스틱 같은 데는 조금 희마리가 있어야 돼. 눈에도 여리여리한 것보다는 조금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 몸에 지니는 이런 것들은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옷을 많이 입게 되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기운이 발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 옷에다가 이렇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솔루션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의뢰인의 겉모습을 확 바꿔줄 메이크오버 솔루션이 남아있는데요. 새로워진 의뢰인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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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볼까요? 네. 아, 미인이시네요. 얼굴은 되게 작고. 아니에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다는 메이크업 있어요? 선생님 다 보니까 조금 복숭아 화장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렌드. 그렇긴 해요. 요즘 트렌드. 그런 조금 순해 보이는 화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마가 이렇게 오픈되는 게 별로 싫으신 거죠? 네, 저 이마 너무 넓어가지고 그게 콤플렉스여서. 볼페임이 좀 심해가지고 혹시 이걸 조금. 지금 약간 이렇게 밝은 파운데이션만 들어가도 혹시 확실히 화사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톤, 한 겹 더 올려서 해주는 것도 좋고. 눈이 그럼 환해 보이잖아, 거기만 올라가도. 얼굴 향이 달라 보여요, 그렇게만 네. 올라가도. 여기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만 보이고 얘가 없어 보이잖아. 다르게 네. 보이죠? 네. 입술은 너무 메이크업 예쁘다. 되게 화사하게 했는데 티가 별로 안 나요. 이렇게 도요, 만지지 말고 헤어가는 동안. 네. 딱 은지 씨를 봤을 때 되게 어리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우울한 얼굴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화사함이 포인트여서 좀 화사하고 밝게, 그리고 피부가 약간 뭐 난 것도 있지만 얇기 때문에 오히려 파운데이션을 조금 두껍게 하는 게 더 방법이거든요. 그런 솔루션을 드렸고, 그 섀도우나 블러셔만 해도 볼펜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 해드렸는데, 일단은 밝은 피부에 화사한 색감? 그게 포인트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한번 볼게요. 네. 깔끔한 느낌이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좀 얼룩져 있어서. 네. 오히려 여기서 웨이브를 많이 넣게 되면 머리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광대를 좀 보완하는 커트를 좀 할게요. 앞에 네. 라인에. 네네. 괜찮으시죠, 그 정도? 네네네. 살려볼게요, 제가. 연결되고 있고 거의 차이가 크거든요? 네,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을 맡게 된 스타일리스트 문승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지. 펑퍼짐한 거? 이런 거 많이 입는데. 네. 되게 체형이 마르신 것 같아가지고. 작아요. 아직 작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붙는 거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있어서. 네. 약간 비스티의 디테일이 조금 있는 그런 네. 원피스 같은 류를 좀 준비해봤어요. 네. 입어보러 가실까요? 네.
아까 제가 비스티의 느낌 옷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티셔츠인데 비스티에가 이렇게 달려있는 디테일. 네. 그래서 평소엔 펑퍼짐하게 입을 수도 있고 좀 핏되게 입고 싶다고 했을 때는 다 이렇게 쪼여서 입을 수도 있고. 네. 원피스 형태인데 조금 더 저거보다는 스타일 좀 강하죠.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이 비스티의 스타일이에요. 자켓처럼도 입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단추로 돼 있어서. 네. 더 마음에 들고 더 어울리는 걸로 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오세요. 되게 왜소하시더라고요. 벙벙한 핏으로 입으면 많은 게 너무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2A식으로 입을 수 있는 뭔가 변형이 될 수 있는 티셔츠나 원피스류를 준비했는데 보통 기준의 체형보다 더 많이 약간 줄여야 된다? 더 핏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 옷은 또 처음 입어봐가지고 되게 느낌이 새로워요. 자기 체형에 따라서 다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 티셔츠가. 보면 뒤에도 네. 이렇게 다 셔링이 잡혀있거든요. 라인이 네, 다. 네. 이런 옷 입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느낌 되게 새로워요. 이런 거 처음 입어봐가지고 네. 앞으로 이런 옷도 한번 입어볼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랑 좀 다르게 해서 되게 색다르고 여기 제 볼페임이 좀 심했는데 이게 좀 많이 커버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희 글문도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하얀 색깔 계열 입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청아 스타일 원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려갖고 선생님께서 청아 스타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한번 입어봤는데 제가 어떤 스타일을 했을 때 잘 어울릴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얼굴이 일단 여기가 패여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 잘못된 게 블러셔 방향이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더 밝게 해주고 블러셔를 안쪽에 해줘서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쉐딩 겉에 쪽만 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얼굴이 캬림해 보이면서 보이지 않아요. 피부 표현을 얇게 내추럴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도톰하고 살짝은 보송하게 해서 도자기인데 그 니스칠이 되지 않는 도자기 느낌으로 싹 해주는 게 훨씬 예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야지 얼굴형이 보완이 돼요. 네, 얼굴이 조금 볼륨이 산 것 같네요. 네네. 의상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체형이 엄청 왜소하셔가지고 여기 비스티에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게 그냥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아이돌 같아 졌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돌 컨셉이었어. 아이돌 컨셉. 비포는 조금 너무 말라 보이는데 그래도 애프터는 조금 건강미가 네.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생동감이 느껴지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이 모든 일들이 좋아질 것만 같은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기 엄마 만신이잖아요. 캐릭터가 어머니 만신인데 저기 대통령 영부인 같이 생겼어요. 요새 뭐 자기 플렉스 시대라고 하니까 저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는 제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생겨서 좋은 남자 많이 만나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위상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이죠.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의뢰인 행복하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본인에게 꼭 맞는 새로운 날개를 찾길 시크릿 에이전시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문도사 선생님 오늘 시크릿 에이전시를 위해 활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시크릿 에이전시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다음 주에도 시크릿 에이전시로 찾아와 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글문도사 선생님 만나고 저의 직업에 대해서 애정도 생기고 저의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거는 화장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선물해 주신 신발 아주 잘 신고 있고요. 저한테
도움될 수 있게 인증도 켜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